오늘 사건도 이 신비님이 다 해결해버렸지롱. 역시 난 너무 잘났어. 잘난데다가 잘생기고 뭐 내가 인간은 아니라서 돈은 많진 않지만 아무튼 난 잘났지. 자 신비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쇼 문 닫기. 아 나왔어 금. 어? 뭐야 금비는 또 어디 간 거야? 아 얘는 맨날 또 싸돌아댕긴다니까. 아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지. 뭔 소리야? 아니야 언제 이런 게 생겼노? 인간 세상 억수로 재밌네. 집을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꾸미느라고 내가 좀 욕봤다. 야! 와 누가 우리 집 맘대로 꾸미래? 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 그 멋있다 내 가구들 어디 갔어? 내가 다 버렸는데. 아이 그걸 왜 버려? 아이 그것도 이건 뭐야? 금비 아트 강님이? 아니 내 집에 이런 걸 왜 써놓는 거야? 아! 너 지금 강님이 깼나? 아이 네. 강님이고 나 말이고 내 가구들부터 돌려놔! 이 핑크색은 뭐야? 나 핑크색이 제일 싫단 말이야! 요바라 신빈이 지금 뭐라고 했냐? 말이 뭐 안 되잖아! 아니 뭐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해? 아니 그럼 나가서라! 뭐라 너 고마 쓰리마. 이 쓰레기통 같은 집 말고도 내 갈 곳 천지 삐까리다. 니나 여기 푹 살아라. 응? 그래 나가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자. 어? 나가! 그만해라 시끄럽다. 사는 자식이 많이 만나. 나가! 어이씨 이거 언제 다 치워? 아이리 배고프나. 자 오늘도 그러면 모래성을 쌓고 놀아. 어?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그 도깨비 금비? 맞다 내 금비인데. 금비? 아 금비가 실제로 있었어? 세상에 와 신기해. 너 지금 배고파? 뭐 조금? 그러면 우리 집에 올래? 진짜가 내 가도 되나? 당연하지 우리 집에 묵을 게 얼마나 많다고. 우리 빨리 해봐. 우리 집으로 가면서 신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가자 일로와 일로. 좋아. 야! 금비가 실제로 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녀왔습니다. 엄마 지금 누가 온지. 엄마 어디 갔지? 장보러 갔나? 안 보려면 어때? 금비야 빨리 일로와 여기 앉아봐. 알았다. 지금 엄마가 없어서 밥은 없는데 대신 엄마가 분명히 오늘 간식을 남겨뒀을 텐데. 아 여기 있다. 혹시 쿠키 좋아해? 아니 쿠키 좋지. 그러면 이거라도 먹고 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억수로 맛있네. 진짜? 금비야. 응? 나는 신비 아파트 맨날 챙겨보는 신비 아파트 애청자거든? 네, 그래서 TV에서 널 봤는데, 나도 강냉인가 그 오빠야, 그 소개시켜주면 안 돼? 불안해. 그건 안 된다. 강림이 오빠는 내 거라고. 아 왜? 잘생겼는데 소개 한 번만 해주라. 안 된다 했다. 그러면 그 동굴에서 요괴들이 나올 때 기억이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 있지. TV 내용 좀 스포 좀 해주면 안 돼? 마지막 최종 보스인 두억신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궁금해. 안 된다. 그거 말해주면 시청률 떨어진다. 아 왜? 나만 알고 있을게. 진짜 나 궁금해 죽겠단 말이야. 맨날 잠도 못 자고 궁금해서. 가시나야 안 된다. 아 맞다.
에리아야, 어제 신비 아파트 봤냐? 어, 봤어 나도. 야, 어제 두옥신이가 조종하던 인형이 귀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청목형령이잖아. 어? 그런데 가지님이 다 소진되니까 두옥신이가 조종을 그만두고 금비로 돌아온 거였대. 알아? 알아. 어제 갑자기 금비가 불타더니 알고 보니까 두옥신이 부하였다는 거야. 난리도 아니었지. 맞아, 나도 어제 봤어. 정말 충격적이었다니까. 정말 무서워. 그래, 한마디로 금비가 악당이라는 거잖아. 맞아, 진짜 너무 무서워. 물에 몸이 물에 막 타버리고 그런 거 진짜 실제로 봤다가는 도망쳐야 돼. 맞아 맞아. 야, 신비 아파트 그거 정말 무섭단 말이야. 금비가 어떻게 악당이야. 난 정말 너무 무서워서 살 수 없는 걸.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음. 오빠 왔어? 왜 그래? 아, 얘? 쟤 뭐야? 금비잖아, 금비. 길 가다가 만났어. 안녕, 반갑다. 야, 이거 긁어 몰라? 어? 어제 TV 안 봤구나. 사실 금비가 뭐? 그게 뭔데? 그 금비가 청 뭐? 뭔데? 아니야. 그냥 나중에 말해줄게. 응? 갑자기 왜 저러는데? 이제 그렇듯 항상 이상하네. 오빠는 못생겼으면 정상 적기어야 되는데 못생기기까지 했으니까 답이 없다니까. 아휴, 모르겠다. 유리야. 아? 내 잠깐 올라갔다 좀 올게. 그래, 화장실은 2층이야. 뭐지? 그게 이상해. 뭐야? 뭔데? 나만 모르는 거 뭐 있는 거야? 뭐지? 쟤 날 죽이고 말 거야. 네, 여기 있지. 얼라야, 나 죽고 싶나? 두 동아리 확실히 빌러. 살고 싶으면 앵가에 해라. 그게 네 신상이 좋을 긴 알겠나? 알겠습니다. 세근. 금비가 잔다. 엄마 아빠는 저 금비가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자고 있잖아. 요루루, 일어나봐, 요루루. 빨리 일어나, 요루루. 무슨 일인데 또? 또 왜? 요루루, 진짜 저 거실에 자고 있는 저 녀석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 거실에서? 아, 금비? 또 금비 이야기하는 거야? 너 진짜 금비가 누군지 몰라? 아, 뭔데? 금비가 금비지. 아니야, 그 녀석은 두억신의 부하 청목형령이라고. 금비가 두억신이의 부하 청목형통이라고? 그래, 요루루. 와, 그거 정말 너무 큰일인데 빨리 금비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겠냐? 맞아. 금비하지 마, 엄청 잘 자고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이렇게 된 이상. 뭐야? 어디 간 거지? 이 녀석? 이 녀석 또 나쁜 짓 하러 간 거 아니야?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다시 악당 짓을 하러 간 게 틀림없어. 이 녀석 진짜 어디 간 거지? 미하야. 네, 지금 2층에서 뭐라겠노? 응? 내가 뭐라 했는데? 니는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가 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죽어줘야겠다. 아니야.
그러지 마! 어? 아! 아, 금비야! 어, 뭐야? 어, 금비야! 아이, 걱정했잖아! 어, 어디 있었어? 먹고 신비? 신비야, 내 걱정했노? 그래, 걱정했어. 야, 빨리 가자. 아, 그래, 돌아가자. 그래, 가자. 신비야, 신비야. 아, 어, 왜? 어, 어. 왜?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싱거운 녀석. 아, 금비야, 가자. 그래, 신비야, 먼저 나가 있어봐. 얼라야, 알제. 만약에 조동아리 잘못 놀리면은, 너무 무서워. 아유, 집 도착. 금비야, 네 물건 그대로 놔뒀어. 맞나, 그대로네. 오. 아, 금비야, 아까는 그 미안했어. 여기서 편하게 지. 금비야, 너 뭐 모습이? 나는 부엌신이부하 청목현경이다. 너 누구야? 그만.